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광주은행 농선동 지점장이신 우리 유형학 지점장님 친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계좌도 만들고 좋은 제도가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은행 농선동 지점장 유형학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네. 많이 이용도 하시고 네. 그래서 잘 아실 텐데 네. 오늘 두 분 친구들이 우연히 저희 지점에 방문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선생카드를 만들지 않아서 네.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선생카드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광주시와 광주은행이 제휴를 해서 네. 광주 지역 화폐입니다. 그래서 네. 광주시 전체에 네. 그 대기업 마트나 뭐 신세계 롯데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네. 광주 모든 곳에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카드이고요. 네. 1인당 한 사람 앞에 한 사람당 한 달에 선불카드로 50만원 네. 선불카드 50만원은 45만원을 지불하면 사실 수 있고 50만원짜리를 45만원에 사신다는 거죠? 네, 10% 이익이네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네. 네, 체크카드도 네. 한도가 50만원 네. 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번 달에 50만원 사용을 하게 되면 네. 다음 달에 5만원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아, 그러면 100만원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 이익 오는 거네요. 그러죠. 당장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들러 왔어요. 네. 네. 예를 들자면 광주 시내 어등산 골프장이라든가 골프 좋아하신 분들 네. 가기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주유라든가 음식, 음식점 네. 대부분 동네 마트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가족끼리 또 보통 우리 카드를 200, 300 정도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가족들 배우자들 명의로 만들든가 네. 아무튼 성인들 명의로 만들어도 네. 만들어서 이용하시면은 네.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유, 정말 설명 기타도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네. 제 명함을 올려 드릴 테니까 네. 꼭 광주은행 농선동 지점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광주은행 농선동 지점이 어디 있냐면요. 서구청 앞에 있어요. 네. 이 양의 계좌 만들려면 제 친구 유영학 지점장님한테 꼭 오세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요, 365-240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애용해주세요.